투체인지입니다. 투체인지 매력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상태에서 보안, 다리를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지만 몸을 최대한 많이 쓰는 테크닉을 한번 배워보도록요. 바닥을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저쪽 탈의실 있는 데까지 내 다리가 갑니다. 오케이. 근데 이 부분들이 몸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왜? 오케이. 제 오라이 부리고 와보세요. 제 여기 등짝 근육을 잡아보세요. 등짝 근육은 누군가가 계속 잡아주는 포인트입니다. 왜? 어때요? 이게 싹 들어가죠? 그 힘으로 인해 힙도 빼면서 싹 들고. 그냥 시선도 어디 보고 있어요? 계속 여기 보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 잡아보세요. 오케이. 거기 필요합니다. 딱 받아줘요. 그 힘으로 인해 내 다리가 어떻게 돼? 휙.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다 만든 상태, 그 다음에 돌면서 휴.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풋체인지 그냥 휴. 노. 휴. 쓰리. 쓰리 카운트까지 더 오랫동안 누르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그만큼 배 안에 있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케이. 내공의 힘입니다. 다시 한 번. 원. 앤. 제 시선도 한번 잡으세요. 제 어깨 라인. 휘. 어깨 여기 초치죠. 손 그대로 됩니다. 슈우.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아셨죠? 예. 생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생쌤은 제가 주문한 대로 다 됩니다. 그게 춤 잘 추는 거예요. 왜냐면 춤을 배워보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가르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금방 알아듣고 금방 따라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면 야,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면 역시 배워봤잖아요. 야, 이렇게 된다. 오케이, 항상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결국 축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연수님 누구 다리가 먼저 가야 되니까 여자 다리 먼저? 오케이, 스탑. 잘 보세요. 생쌤 눈 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내 몸 어때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잡혀져 있는 그 에너지로 인해 내 몸이 늘어나죠? 스탑. 나 다리 갔죠? 그 다음에 내가 주지.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요? 생쌤. 이해 가죠? 내가 체중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 그 헛방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생쌤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휘. 내가 다리가 가고 그 다음에 가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아시죠? 근데 내가 가는 거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봐. 걸리지 마요. 오케이. 더더더더 기다렸다가 샥. 우와. 그 힘으로 먹어야지만 먹어줘. 오케이. 일단은 이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거 아까 배웠던 거 다리가 더더더더더 갔을 때 니인 쪽을 한번 보면서 손을 늘려볼까요? 시작. 쉬어. 이 라인 나와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서 딱 가만히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랫배에 있는 힘으로 인해 쏙 들어올려요. 시작. 그 힘으로 다리를 끈끈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무튼 테크닉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다리가 끝까지 갔죠? 그 힘으로 이 뒤꿈치까지 들어줘야 돼요. 다리를 모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싹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90도로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먼저 미아 선생님 네, 볼게요. 준비. 시작. 틀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다리가 더 들어가야 돼요. 푸칭지의 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할게. 이 다리가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너 나와 이거 내 자리야 나와 이거를 치워줘야 돼요. 아~ 이걸 치워주면 이게 다리가 바뀌어요. 바퀴으로 빼야 되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몸을 끌어당긴 상태에서 이 다리로 너 나와 하면서 바뀌어주는 것이 푸체인지의 매력입니다. 다리가 그만큼 비빈 상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모양만 달려고 하는 건 아까 비아스처럼 덜 가게 되겠죠. 오케이. 준비. 시작. 시작.
예, 근데 이게 잘 보면 바닥에서 이런 소리가 그냥 예,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배도 힘드세요. 예, 오케이,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오, 좀 나왔네요. 오, 잘했습니다. 굿. 네, 오라지. 아, 굿까지 갔네. 새끼 발가락을 놓고, 오케이. 새끼 가만있어. 자, 이 라인이죠. 겉으로. 들어, 눌러. 이렇게, 이게 포인이에요. 그냥, 더, 끝까지 가져가. 그 다음에, 공화. 좀 아쉬워요. 좀 덮어놓고, 그래야 돼. 들고 내려야 되네. 오케이. 남자는 잘 보죠. 남자는 오케이. 이 움직이지 마요. 내 몸 늘어나는 느낌. 그럼 자기도 같이 뒤로 가봐. 오, 걸리지. 기다려. 내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 느껴? 이제 나 잡아요. 내가 데리고 왔잖아. 그럼 자기 겹잡고 하는 거랑 똑같아. 밀어. 오케이. 그때 동작이 돼서 당겨. 이렇게 동작. 얘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랑 여자랑 한번 다시 해보면 춤을 보면 지금 뺀꼬리죠. 오케이, 서로 중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님과 내가 서로가 더더더 이제 벌려집니다. 맞죠? 그 벌려진 힘을 가지고 내가 의지할게. 니님 내가 좀 오버할게요. 오케이, 그 힘으로 내가 다리가 가죠. 그 다음에 니님을 내가 어때? 왜 뭐야? 너 대리 굽는 거 느껴요? 그러면 잘 보면 다리 움직이지 마요. 벽에 부딪혀. 내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그때 해봐. 그럼 돼야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돼야 돼. 한숨 떠야 되나? 오케이, 이해가죠? 예. 다시 한번 더. 이게 원리입니다. 서로 찢어져. 찢어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 내가 의지가 돼서 가네? 그냥 내가 대리봅니다. 오, 밀어요. 받쳐주네? 이때 하라고. 굿. 알겠죠? 서부르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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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사인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성이 내가 파도를 많이 만들어주는 바람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성이 안전할 수 있게끔 딱 지어진 상태에서 내가 싹 밀어줍니다. 그건 체중과 체중이 기댄 느낌을 느껴져요. 체중과 체중이 기댄 느낌. 그 힘으로 여성을 오케이 데리고 오지 말고 나 먼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오케이 어, 그럼 동작이 연결이 돼. 이해가죠? 예. 사인 한번 잡아주세요. 예. 예. 이 춤이 이렇게 죽인 춤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배우고 그냥 하는 게 너무 아깝죠. 예. 준비! 시작. 늘린 상태에서 저는 그럴까요? 그럼 자기도 나한테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야지. 뒤로. 뒤로 가. 오케이. 오케이. 잡으시면 뒤로 간다는 게 뭐냐면 내 몸. 등에 있는 척추. 척추가 뒤로 가야죠. 그래야지만 땡겨진 느낌이에요. 귀, 기다려. 오, 오케이, 이때 가요. 근데 이때, 여러분, 나는 받쳐주는 거야.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벽을 잡고서 진짜 벽을 민다고 생각하셔. 그건 동작이 거절이 돼. 시작. 땡큐. 오케이. 그냥 마지막으로 어떻게 또 뒤로 가. 오케이. 그래야지만 올 수 있지. 그럼 나름 동작하지. 헤어져. 나 먼저 간다. 그 다음에 받쳐줄게. 왜 안 움직여? 계속 움직여. 그 다음에 헤어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사인. 네. 이프 체인지는 이프 체인지는 정말 이거 매력 있는 동작이에요. 생일 때 먹으시면 잘 보시면 남자가 소음이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 이 호흡을 느끼면 남은 호흡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보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세인쌤이랑 잘 봐. 멀어지는 거 느껴 안 느껴요? 느끼죠? 오케이. 다시 한번 준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팬에서 서로가 같이 날개 있는데 날개가 되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가? 나 먼저 갔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헤어졌어. 나 먼저 간다. 생생을 어떻게? 여 뒤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내 걸로 데리고 온다고. 그럼 그거를 바꿔서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는 상태에서 알겠죠? 예. 그때까지는 좀 오지마. 그 다음에 내가 당겼잖아. 밀어. 야, 밀어. 오케이. 바꿔서 가. 굿. 그 다음에 헤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내줄 때 먼저 가고 그다음 남자가 다리가 그냥 지켜준 상태에서 남자 먼저 다리가 빠지고 그다음 더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와버리면 저도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팽팽한 그 고무줄, 고무줄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고무줄 같은 역할을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을 또 오고 그다음에 그림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다리가 움직이고 봐봐 팔 뭐 할 생각 아예 없잖아요. 먼저 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자마자 쑥 들어가 버리면 할 수 있는 이런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고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준비 Thank you.